저는 새벽 배송 업체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켓컬리에서 재구매하는 추천템을 소개해 볼게요. 주로 빵과 치즈, 간편식, 냉동식품 등을 구매해요. 망원동 블랑제리 쿠팡의 바게트예요. 파리에서 상을 받았던 빵집에 제빵사분이 오픈한 곳이에요. 빵은 만든 순간부터 노화가 시작돼요. 냉동 보관을 하면 빵의 노화를 늦춰서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남은 빵은 밀봉해서 냉동 보관해보세요. 자주 시켜먹는 포비 베이글이에요. 크기도 크고 특유의 쫄깃함이 남달라요. 매장까지 가지 않아도 맛있는 빵집에 빵이 배달되니 아침이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베이글을 그릴에 바삭하게 구워 크림치즈나 버터를 발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아보카도와 올리브유를 넣은 스프레드도 잘 어울려요. 간단한 아침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메뉴입니다. 콩국수 좋아하시나요? 직접 콩을 갈아서 만든 것처럼 걸쭉한 콩물이에요. 메밀면을 삶아서 콩국수를 만들어 볼게요. 메밀 100%로 만든 면인데 끓는 물에 3분 정도만 삶으면 돼서 정말 간편해요. 국산콩 100%가 들어가 있어 믿고 먹을 수 있고 500ml라서 둘이서 먹으면 딱 맞는 양이에요. 여름이 가기 전에 더 자주 먹어야 할 메뉴입니다. 후기가 좋아 구매했는데 맛있어서 꾸준히 먹고 있는 체당 카레예요. 건더기 없이 카레만 들어있어 야채 토핑을 만들었어요. 왜 혼밥할 때면 요리하기 더 귀찮아질까요? 이럴 때 데우기만 하면 되니 편하게 먹기 좋더라고요. 야채 토핑과 진한 카레 맛이 잘 어울려요. 저온 숙성한 카레라 훨씬 진한 것 같아요. 치킨이나 돈가스를 얹어 먹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한 끼 맛있게 먹었습니다. 칼로리가 가벼워 더 맛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에요. 사실 촬영 전에 못 참고 조금 먹었는데요. 바닐라 빈이 콕콕 박혀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스크림 먹을 때 칼로리 걱정이 되는데 이건 먹을 때 마음도 편하고요.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릴게요. 밥하기 귀찮은 날 간편식만 한 게 없죠? 이연봉 몽란짬뽕을 집에서 먹을 수 있다니 반가운 제품이었어요. 끓이기만 하면 돼서 간편하고 일단 국물이 정말 끝내줘요. 쫀득한 중화면과 불맛 나는 짬뽕 국물. 웬만한 중국집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해물과 야채 건더기도 듬뿍 들어가 있어요. 맵고 얼큰한 음식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려요. 집에서 색다른 메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일식집 분위기 한껏 낼 수 있는 마제소바 만들어 볼까요? 면을 삶고 소스만 데우면 끝이에요.
집에 있는 재료를 올려 먹으면 더 맛있고요. 집밥이 질릴 때 색다른 메뉴를 사두면 집에서도 기분 전환하며 먹기 좋아요. 비 오는 날 면 요리는 더 맛있습니다. 계란마다 각각 번호가 있는 거 아시나요? 닭이 자라는 환경에 따라 1번부터 4번까지 나뉘어요. 평사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닭이 낳은 2번 달걀이에요. 산란한 지 5일 이내 달걀이 배송돼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루꼴라나 바질은 마트에 가도 없을 때가 많아 새벽 배송을 하면 꼭 주문해요. 시킬 때마다 늘 신선해서 계속 구매하게 돼요.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통과 젤리에 나오는 구멍이 송송 뚫린 에멘탈 치즈. 와인 안주로 그냥 먹어도 맛있고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넣어도 맛있어요. 요리에 따라 먹기 좋게 잘라 먹어요. 샐러드 토핑으로 즐겨 먹는 닭가슴살 큐브예요. 맛이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따로 조리가 필요 없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요. 촉촉하고 담백해서 맛있어요. 계란까지 올려주면 맛있는 콥샐러드 완성입니다. 품절되어 구매 못한 마켓컬리 추천템은 다음 기회에 또 소개해 볼게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